와, 이제 대머리라고 안 쳐다봐요. 와, 완전 롱머리. 야.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서 여기 터키까지 여기 총세번 와서 수술 받은 큰 스머프, 스머프 부자입니다. 네, 스머프 부자 저희 지금 여기서 1차, 2차, 3차 수술 총 받아서 지금 머리 이렇게 됐어요. 멋있죠? 네, 이렇게 원래 저 3년 전에 수술 안 했을 때는 그 아시는 것처럼 그냥 계란머리, 완전 대머리였는데 지금 여기서 수술 진짜 잘 돼가지고 지금 이제 3년 지났는데 지금 이제 아예 그냥 일반 사람 머리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원장 선생님들,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 그다음에 직원 머리들처럼 이제 머리 막 이렇게 막 쓰다듬을 수가 있게 됐네요. 지금 너무 만족하고요. 네, 여기 혹시 탈모에 지금 한국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저처럼 많이 머리 그 탈모가 심하신 분들은 터키 롱헤어 센터 특히 여기 추천 정말 많이 합니다. 여기 완전 산 증인이죠. 완전 한국에서는 요거 막 수술 못 한다, 포기해라, 가발 써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것은 이제 빠이빠이 됐고 이제 완전 제 머리로 지금 막 이렇게 막 만지고 막 올백머리, 뭐 가르마 머리 다할수 있는 머리가 되었습니다. 롱헤어 센터에서 제가 세번 3차 수술, 총세번 수술을 받게 됐는데 거기서 아무래도 수술 뿅 이렇게 심고 난 다음에 바로 머리가 팍 이렇게 잔디 나듯이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수술 여기 와서 터키 와서 그 비행기로 이렇게 픽업 비행기로 오면은 롱헤어 센터에서 이렇게 픽업 차량 엄청 좋은 차로 이렇게 병원까지 데려와서 병원에서 막 이제 계약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며칠 날에 예약 잡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에 들어가면은 그날 때 이제 머리 이제 저처럼 이제 수술을 이제 하게 돼요. 그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정말 잘해 주시니까 그래서 한 5에서 8시간 정도 이렇게 수술 잘 받은 다음에 이제 케어를 하실 때 이제 그냥 호텔에서 터키 호텔에서 1일 정도 묵는 게 가장 좋은데 그때 이제 롱헤어 센터에 있는 하늘 씨 통역가 분께서 이제 카톡이라든지 아니면은 메신저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사진 아니면은 영상 통화 아니면은 전화 같은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뭐 응급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머리카락에 이상이 있다 그런 것들 다 이제 AS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다 해주시고요. 그런 거다 터키에서 2, 3일 정도 케어 받은 다음에 안전하게 한국 가시면 됩니다. 한국 가서도 마찬가지로 카톡 아니면은 왓썹 메신저 통해서 롱헤어 센터 그다음에 통역가님이랑 이야기하면서 경과가 어떻다 아니면은 안묻기가 이제 시작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주고 소통을 하면서 한 2주 정도 이제 지나게 되면은 이제 머리카락 쓰다듬을 수도 있고 이제 자유자재로 머리 감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솔직히 한국 병원에서는 수술 후에 뭐 사후 관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뭐 거기를 중점을 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모발 이식은 수술이 정말 잘 되면은 사후 관리는 그 다음 단계 별로 중요하진 않다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수술을 세번 동안 받아본 결과 롱헤어 센터에서 수술 이렇게 정말 잘해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어디 부닥치지 않게 하는 정도로 그다음에 응급 상황 아니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조금 어디가 간지러운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서로 이야기만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머리카락 잘 이렇게 일반인처럼 머리 기를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터키에서 모발 이식 수술하는 거 완전 추천하고요. 네, 한국보다 뭔가 더 많이 더 풍성풍성하게 이렇게 잘 모발 이식술을 된것 같습니다. 네.